오늘 해볼 게임은 공포 게임, 해외 인디 공포 게임이고요. 나이트 피플이라는 공포 게임입니다. 네, 이제 주인공이 25,000달러를 도둑맞아서 그 사이비 건물로 25,000달러를 찾으러 가는 찾아서 탈출하는 뭐 그런 게임인 것 같습니다. 렛츠고 슛. 어텐션. 벤더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정보를 기다립니다. 그들은 버려진 곳에 살고 있으며 밤에만 볼 수 있습니다. 그들은 나이트 피플이라는 컬트를 형성하여 카시발리즘, 주술, 사탄주의를 실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리고 너무 어두운 거 아니야? Nope. 아, 여기가 아니었군요. 나이트 피플을 외국에서 늑대인간이라는 말을 빗대어 사용하는 거라고요? 아, 멀미나. 아! 뭐야 이거! 이게 뭐야? 사람이랑? 개인데? 개 같네. 뭐지? 아니 이거 키 조절, 아니 키 설정 없어? 아, 2키라고요? 아, 쉬. 이씨! 어? 아, 잠깐만, 손에 땀나. 아, 잠깐만. 막, 잠깐만, 손에 땀나. 할 수 있다, 할 수 있다. 할 수 있다, 할 수 있다. 난 할 수 있다. 아, 부금이 왜 이래! 내가 3,300만원만 찾으면 너네 같은 거. 제가 뭐라고요? 잠시 후. 잠깐만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 죄송해요. 저 죄송해요. 도 안 가져가도 될 것 같아요. 이만큼만 찾고 나가자. 야 1,000만 원이 어디야? 아 진짜 1,000만 원이 어디야? 이게 무슨 일이고? 구미와 재치와 훔치는 미모 이것이 세련된 이런 아 이게 그건 것 같아요. 벤더 가족과 관련된 사람이 체포되었습니다. 그는 나이트 피플 컬트의 일원이라고 믿어집니다. 심문 과정에서 해당 개인은 벤더 가족 구성원이 개로 변하는 것을 목격한 등 일련의 터무니없는 사건을 언급했다고 합니다. 워터퍽 이게 뭔 일이고 이거 어디 갔어? 아니 알아 돈 알아 안다고! 돈 주면 니네가 먼저 내 돈 뿌려갔잖아! 니네가 먼저 내 돈 뿌려갔잖아! 뭐지? 열려있는 건? 잠깐만. 잠깐만, 먹어도 되는 건가?
립더 빌딩. 진짜 소리 안 질러볼게. 진짜 소리 안 질러볼게. The key is in one of the apartments on the second floor. 2층에 있는 방 어딘가에 열쇠를 갖다 놨다는데? 앞다리는 사람 같다고? 어 그런가? 근데 약간 그럼 좀 볼품 없을 것 같은데? 아니면 손에 손 한 번만 타고. One hour later. 물도 한 입 먹고. Two hours later. 제갈도 물고. Three hours. 나 제갈 물 게 없는데? 옷이라도 물어. 물어. 잇몸 다 상한다고? 그럼 그냥 갈게요. 개간놈아. 나? 잠깐 내가 어떻게 왔지? 이렇게 온 거니까 이렇게 뛰면 돼. 뭐가 있는데? 아 있구나. 뭐야 싫어 아! 아 어디야? 아니 어딘지 모르겠어. 아니 알아서 화면이 돌아오는 거야? 한번 해보자. 알아서 화면 돌아오는지. 아니네. 아 왜 뒤도는 거야? 아 여기 아닌데? 안 돼! 꺼져. 여기가 아니야? 여기가 아니야? 꺼져! 여기 아니야. 여긴가? 나이트 피플이었습니다.